찹쌀 한컵반 넣고 찹쌀 죽을 끓였는데 이게 소금 4분의 1컵을 넣고 갈아주겠습니다. 술을 부어서 닦아주겠습니다. 소금 유리로 대나무가 없어서 유리 그릇에다가 소금 좀 담아서 여기다 눌렀어요. 그리고 이게 사이사이 떠서 집에 있는 꼬치 긴 꼬치로 눌러줬어요. 건지겠습니다. 추다고 대추하고 고추하고 얘를 먼저 건지겠습니다. 그래서 시커먼 것이 있으면 떼내고 해야 된다 그래. 시커먼 것이 없는 것 같아. 처음에 간장 된장 담아보는데 아주 잘 됐어요. 엄청 짜요. 찹쌀풀을 찹쌀죽을 끓여가지고 제가 믹서로 갈았어요. 갈을 때 소금을 4분의 1컵을 넣었어요. 저 찹쌀풀에다가 찹쌀풀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당화작용이 일어나서 맛있게 된다 그래요. 다른 거는 안 넣겠습니다. 뭐 북어도 넣고 뭐 다시마도 넣고
이런 게 넣던데 저는 처음 다 넣어보는 거라. 초도록 이렇게 흐르는 정도가 돼야 나중에 숙성되면은 먹기가 좋다 그래. 주변을 깨끗하게 닦고 다시마를 마른 헹구로 한번 닦아서 여기다가 덮어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고추씨를 위에다가 뿌려주겠습니다. 곰팡이 같은 거 끼지 말라고 고추씨를 뿌려주고 굵은 소금. 여기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. 하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소독해놓은 하나리에다가 채를 넣고 면포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가 걸러겠습니다.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어요. 간장을 80도씨로 끓여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식혀서 굽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냥 걸러서 장을 담도록 하겠습니다. 장가르기를 했습니다. 이거는 된장이고요. 된장 후에 다시마, 거기에 고추씨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덮었습니다. 곰팡이 같은 거 생기지 말라고, 골맞이 생기지 말라고 해주고 지금은 간장을 걸러서 여기 항아리에 담았습니다. 둘 다 6개월 후에 숙성된 다음에 보겠습니다. 오늘 장가르기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Thank you for watching. See you. Bye bye.